최근에 그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신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중, 그 매출 비중에서. 그 대표님이 하시면서, 아, 중국 시장이나 중국 고객? 거기만의 어떤 특징이 이런 게 있다.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만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중국을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를 지금 한 10, 한 5, 6년쯤은 하고 있는데, 중국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은 뭐 타바오나 티몰 같은 데는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최정점에 있고, 사실 전 직접 거기를 가봤어요. 또그 본사도 가보고, 거기 경영진들도 보고 했는데, 생각하면은, 어떤 것을 좀 행동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움직이라는 거죠. 가서 알아보시면, 중국 시장이 온라인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발 빠르게 중국 온라인에 이렇게 편승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결국은 중국 시장이 이제 워낙 인구가 많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지 페이가 이제 여러 가지 툴이 발전돼 있는데, 지금 온라인에 만약에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직접 경험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작은 아이템이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바늘 하나라도 가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 많이 팔립니다, 중국 시장에. 물론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하고서 투자를 해야죠. 투자 없이 될 수는 없죠. 작은 투자라도 해서 직접 뭐 하나라도, 양말 하나라도 팔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온라인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것도 물론 동영상으로 중국어로 올리면 쉽게 어필이 됩니다. 텍스트가 뭐 100장 페이퍼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으로 딱 보여줘서 그 키포인트를 잡아서 구현해낸다면 바이어들은 쉽게 이해하고 클릭해서 삽니다, 그걸.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그 카탈로그 시대가 아니라 영상의 시대로 가는 거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네. 잠깐만요. 예. 요새 중국에 보니까 가장 화장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온라인 통해서, 예. 온라인 하니까 저 타오바오 같은 예. 걸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소화되던데, 예. 그 아쿠아픽 같은 약간의 무슨 가처분 과정 같은 것도 그런 예. 데서 좀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타바오에 지금 하고 있고요.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올해는 아마 70% 이상은 아마 거의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중국에서는. 아쿠아픽에 네. 매출의 중국 70%를 시장에서. 타오바오에서요. 예, 저 그렇게 전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장이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저는 직접 가가지고 경영진을 만나자고 간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또 벤더가 근데 있고요. 타오바오에서 누가 만나줬습니까? 예? 타오바오의 대리예요? 거기 아니면 뭐? 제가 그냥 제가 이제 무대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무식해가지고, 네. 사장을 좀볼수 있느냐. 사장, 예. 타오바오 사장. 당연히 못 만나주죠. 그죠? 그래서 없다고, 놀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제 네. 인포메이션에서.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나 한국의 이런 아쿠아픽이다. 목적으로 가셨어요, 지금? 그때는 이제 타이를 맸죠. 예. 네. 그래서 갔더니, 그러면 부사장을 만날 수 있느냐 했더니, 부사장도 힘들다.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쿠아픽의 한국에서 온 사장이다 그랬더니, 네. 연락해볼게 그러더니 막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제너럴 매니저, 그 사람이 온라인 총 매니저를 만나서 10분만 줘라 해서 결국은 2시간을 만났죠. 그래서 직접 했더니, 여러분도 그렇게 가보세요. 가보시면 벤더를 끼면 마진이 30, 40%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한 5%만 주면 됩니다. 보증금은 한 2, 3, 2, 3천만 원 걸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카테고리는 10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부속이라. 그거 하나 가져가면 싱글은 안 되고요. 만약 화장품을 하시게 된다면 10가지 정도 품목 갖고 가면 그 담당자가 또 세팅이 돼요. 그 사람이 또 온라인에 계속 작업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타오바오에서 판매 지금 타오바오에서 매출 비중 70%죠. 중국 매출의 70%가 타오바오라고. 티몰과 그 지금 타바오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매출 비중을 올해는 한 70%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그리고 하고 거기가 수수료 뛰는 건5% 뛰어간다고요, 있습니다. 거기서. 5%뭐 남짓 플러스 마이너스 직접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대신에 중국에 지사 설립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 40% 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디스트리뷰터를 또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바에는 오피스 하나를 그냥 저렴하게 해서 사람 한 사람, 중국 사람이나 뭐 한국말과 중국말 할수 있는 조선족 한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고용을 해서 100만 원만 주면 되거든요. 해서 관리하게끔 한다면. 아니면 기업들이 전문 기업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뭐 다섯 개 기업이 합쳐가지고 예. 공통으로 써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실 있죠. 정부가 코트라가 그런 걸 해주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공동 사무실도 있고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철님, 중국 시장에서 모방 제품 대응은 어떻게? 짝퉁이 혹시 그게 있으신가요? 중국에 짝퉁 나왔나요, 혹시? 예, 그거 그 사업하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도 물론 고민했던 반대,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뭐 천년 전에도 뭐 2000년 전에 도둑놈은 있었습니다. 뭐 카피 흘러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게 돼 있어요. 시장 속에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한다면 어떤 제품도 못 하죠. 야, 카피하니까 중국은 가지 마라.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가까운 지인들도.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자면 그거 하나로 먹고 살아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딩을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제품을 계속적으로 R&D를 해서 창출시켜야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찌하면 구찌가 유명하니까 다른 걸로 팔듯이 다른 네. 걸로. 네. 뭐 짝퉁이 나오거나 카피가 나온다는 건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은 현상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김우성님 당근 소프트에 다니신 분인데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언어 장벽. 예. 중국말 하세요? 뭐 니하오 정도밖에 못합니다. 야, 니하오밖에 못하시는데 네. 아까 그냥 부사장 사장 만나다 막 그러고 하셨어요? 그, 통역 물론 지사니까 지사장 네네네, 있으니까 물론 네네. 데리고 가는데 전 세계 갈 때 물론 기본적인 영어를 잘해서 사업 잘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잘하면 편리할 뿐이지 잘 못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통역자 뭐 돈 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저도 자꾸 저를 책찍찍 하는 게 안 되게 하는 요소가 뭐냐예요. 그것만 제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동남아시아 팔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 현지 사람 하든지 누구든지 시켜서 통역만 하면 물건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건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 나라 이제 종교 그리고 이제 약간 생각해서 당연히 컬러가 좀 신기해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색깔이 있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선호하는 색깔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몇 가지 나라마다 오케이. 좀 그거는 아, 제가 네. 잘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제가 그냥 생각이 제 생각인데 네. 뭐 색깔 전문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지만 아 그냥 얘기해 우리는 알아서 판단하니까 신기한 게요. 네. 그 나라별로 좋아하는 색깔의 그 카테고리는 어떤 쪽이냐면요. 그 국기 색깔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우연찮게 더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이걸 믿거나 말거나 이분의 의견이지. 네, 그렇죠.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색깔학자들이 보면 다른 생각이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 나라 국기 색깔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렇겠네요. 제가 느낌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노란색, 녹색 좀 그래요. 솔직히 그것보다는. 뭐 또 중국 빨간 국회요.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중국 노란과 빨강이 있단 말이에요. 황금색 좋아하고 그렇죠. 빨간 거 좋아해요. 정말 그래요. 그 만약에 브라질 녹색 노란 뭐 이런 계통 아닙니까? 뭐 월드컵 할 때 그런 톤을 또 좋아해요. 또 유럽에 보면 컬러가 굉장히 또 다양하죠. 신기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디자인의 방향으로 얘기는 보시는 것 같고 물론 그 아까 피 색깔에 대한 비율로 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디자인에 대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아직도 멀지만 저는 디자인에 직접 제가 인발을 합니다. 제가 하는데 뭐냐면 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똑같다가 아니고 팔로우가 다르게 좀 디자인과 색깔과 모양을 다르게 하는 건데 생각을 디자인을 하실 때 물론 다 뭐 디자인에 감각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디자인 전문회사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전문회사에. 그런데 트렌드와 패턴은 당연히 라운드로 가고 있습니다. 라운드로 당연히. 물론 라운드로 갈 때 세모로 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디자인 흐름을 잘 타셔야 되고 거 속에서 좀 다른 게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뭐라도 좀 달라야 되거든요. 좋은 거는 거의 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잘 만듭니다. 기술은 다 이게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부수는 디자인이거든요. 사실상. 저는 디자인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디자인을. 좀 다르게 좀 해보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